안녕하세요. 이티 라디오 DJ 하은입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다들 감기 많이 걸리시지 않았나요? 귤 까먹으면서 듣기 좋은 라디오 이티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저는 엔조이 18 임지원입니다. 네, 저는 에드플 18 김동희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이티아 고민을 해결해줘입니다. 네, 이티아 고민을 해결해줘 코너는 시청자들에게 저희가 사연을 받고 그 사연을 게스트분들과 함께 읽고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코너입니다. 바로 첫 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지방령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 게 취미예요. 그런데 요즘 시간을 좀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유튜브 지방령님께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데 두 분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와TV의 유니안 영상을 추천드리는데요. 유니안 영상이 좀 사회 이렇게 전반적인 뉴스에 대해 잘 정리해서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유튜브 지방령님께서도 유니안의 영상을 보다 보면은 다양한 교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유튜브 지방령님 이제 유튜브로 시상 교양 들으시면서 이제 좀 지식도 쌓고 시간 낭비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과제도비님의 사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 정말 불쌍한 사연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과제도비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내는 과제가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과제 하던 거 그냥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고 다시 들어오면은 그래도 좀 머리가 맑아져서 좀 그래도 뭔가 새로운 걸 생각해내려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이와TV에서 육가의 영상을 보시는 게 어떤가. 아, 이거 오늘 홍보하자 아니니까. 제가 에드플 아니겠습니까? 이와TV는 열심히 홍보해야죠. 저도 육감 영상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육감이 좀 매주 다른 제작자분들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인 특성이 담긴 영상을 많이 보다 보면은 과제도비님만의 독창적인 그런 영감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왔네요. 이제 과제도비님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1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쇼! 네, 2부는 이티아 너의 이야기를 들려줘 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저희가 쪽지를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 쪽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두 개 정도 뽑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어요. 와, 대박. 반응들이요. 자, 이제 종이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뽑으셨어요. 지원님 먼저 한번 펴볼까요? 첫인상이네요. 누구 첫인상 먼저 말해볼까요? 엔조이 한번 말해볼까요? 우리 같은 그거는 수민이? 수민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학기 초에 프랑스 간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여름에 갔잖아요. 그쵸, 여름에 갔어. 귀엽네. 저 딱 그렇게 기억했어요. 그래서 귀여운 프랑스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 이렇게 기억했고요. 그럼 제에서 첫인상은 좀 스킵하도록 하고 동희씨! 이런 경우가 있나? 동희씨! 우리 이런 경우가 감독님! 있나? 감독님 첫인상 어땠어요? 우리 유진님 첫인상은 주교일 경우인가? 유진님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진이가 이러고 있는데 감독님 이거 하고 있어요. 네, 감독님이 끊으시라고 하셨어요. 뭔가 재밌던 에피소드 있지 않았을까요? 저희는 시트콤 촬영을 할 때 야외에서 하는 촬영이 많았어요. 언덕 같은 데서도 촬영을 하게 됐었거든요. 삼각대의 다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언덕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 정도에 끼워야 되는 그런 어떤 홈이 있었어요. 뭐가 있지 생각을 하다가 설마 그거 아니죠? 제 발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발을 끼우면 딱이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삼각대를 받치려고 제 발을 넣고 촬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힘듭니다. 네.
방학 때 애드플이 일방적 친구팅이라는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일방적 친구팅을 찍으면서 동희님한테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랑 수미 친구랑 이제 친구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되게 저는 되게 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그렇게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왜 웃는 거지? 본인 생각이. 제 생각인가요? 수빈이랑 친해지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니들이 촬영 이렇게 컷 하고 나니까 다들 엄청 웃는 거예요. 막 너네 왜 이렇게 어색한 사이 같냐고. 아니 여러분 이건 악마의 편집입니다. 어? 친구팅이 아니라 이거는 친구 사이를 갈라놨어요. 지금 친하죠? 당연하죠. 베스트 프렌드. 목소리가 떨려. 네, 오늘 사연도 읽고 이티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저 오늘 이렇게 이와 TV 라디오, 이티 라디오에 나와서 고민도 해결하고 이와 TV도 좀 홍보하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고 오늘 썰도 풀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 가졌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희 씨처럼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고요. 이제 다른 곡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고 신기했어요. 사랑해요. 네, 저도 두 게스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서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저희 이화TV 영상에도 꾸준한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와주신 두 분께 감사 인사 건네면서 저희는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